저에게. 헤라님, 미움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막 미워하면서 화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왔어요.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움이란 화를 내고 이런 게 미움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이쁘게 보려고 하면, 화를 내고 고를 부려도 그게 그렇게 귀엽게 보여요. 그런데, 밉게 보려고 하면, 예쁜 짓을 해도, 너 예쁜 척 하는구나? 너 가식 쓰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안 해줘요. 그게 미움이에요. 예쁘게 보려면 한이 없고, 밉게 보려면 또 한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볼 때, 발 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겼다고. 밉다고 한다. 이런 말 있죠. 발 뒤꿈치가 달걀처럼 생긴 게왜 미운 건가요? 그렇죠? 이해 안 해주려고 하니까 모든 게다 밉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움의 애고는 그렇게 절대 이해 안 해주고 다 미운 쪽으로만 해석해서 미움을 쓰는 애고를, 그걸 바로 미움의 애고라고 하고 미운 마음이죠. 이해 안 해주는 마음. 그래서 사실은 막 화내고 이런 것보다 답답함으로 많이 올라오고요. 두려움으로 많이 올라오고. 수치로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미움을 인정한다는 게 뭔가,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미움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인데요. 알아차린다는 건 뭔가, 미움을 논리적으로 상황이나 밖에를 보면서 저러저러하니까 나 이렇게 미운 거야 하고 원인이 밖에 있다고 따질 때는 미움을 인정하고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미움이 내 안에 있고 밖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십이분별심으로 저건 미운 짓이야. 벌써 예쁜 짓이야. 판단하는 건 내가 지금 우주의 위치에서 교만한 거죠. 판단할 때 이미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미움인 거야. 내가 판단해서 저게 미운 짓인지 예쁜 짓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그렇죠? 일체의 판단을 버려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판단하면서 미워할 때 이렇게 판단하면서 미워하는 이 애고, 분별하는 애고 자체가 미움이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누가 나를 때렸어. 그 때린 걸 벌써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미움이 올라오는데 저 사람이 때린 걸 쳐다보니까 이 미움은 저 사람 때문이지 나 때문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쟤가 날 때렸지. 그런 게나 미움이 올라왔는데 어? 이게 왜내 미움이야? 쟤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돼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올라올 때내 몸에서 올라오고 내 마음이잖아요. 이때 이 미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논리를 펼치지 말고 이때 이 뇌의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논리가 딱 정지해야 돼요. 딱 정지하면서 이 마음을 그냥 이렇게 느껴줘서 느껴주고 딸려가지 않아야 돼요. 미움을 인정한다는 건 미움의 애고를 분리한다는 거고 분리란 뭡니까? 올라온 미움을 내 탓이라고, 내 미움이라고 인정하면서 밖에 상황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스님이 설법하는데 어떤 신자분이 불교에서는 관하라고 하나 봐요. 스님, 맨날 관하라고 하는데 제가 미움이나 분노가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또는 막 화를 내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스님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걸 안 쳐다보고 버리지도 않고 쳐다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잘못 알아차리시는 거야. 자,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관하다는 그 말이 우리의 말로 하면 인정하고 느낀다, 청산한다 이런 의미죠. 자, 인정하고 느끼고 알아차려서 청산하면서 관념 분리가 된건 뭐냐? 미움이 올라왔을 때 일단 이 미움을 밖에 상황이나 밖에 있는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미움임을 인정합니다. 나한테서 미움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맞아서 올라왔든,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서 올라왔든, 누가 나에게 미움을 써서 올라왔든 상관없이 그냥 미움은 내 거고, 이 미움이 끄는 대로 딸려가면 안 돼요. 이 미움이 쟤 미우니까 달려들어. 화내! 이럴 때 벌써 달려들고 화를 내면 나는 쓸려버린 거야, 이 에너지. 그 미움이 끄는 대로 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마음을 안 느끼고 버리기가 쉽죠. 딸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대부분 애고들은 참아버려요. 또는 그 마음을 안 보고 버려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느끼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움을 충분히 느끼되. 어렵죠? 느끼되 따라가서 미움이 끄는 대로. 제가 나한테 때렸어. 나도 이놈의 새끼 하고 한대퍽 때려. 그러면 딸려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미움을
쳐다보면서 미움을 느껴주면서 딸려가진 않아요. 알아차리면서 아 나도 미움이 올라왔구나 하면서 그 미움을 느껴주면서 딸려가지 않을 때 그걸 이제 알아차렸다 분리됐다 이렇게 느껴요. 이럴 때 이제 온몸에 기혈을 뚫고 미움이 발산이 되면서 미움 애고가 죽죠.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미움이 올라왔을 때 딸려가서 이건 당연한 거지 제가 나한테 미운 짓 했어 하고 미움 에너지에 쓸려가거나 아니면 미움이 올라올 때 쓸려가지 않으려고 참아버리거나 참아서 안 느껴버리거나 둘 다 미움이 분리되지 않아요. 알아차려진 게 아니에요. 미움의 애고가 버려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마음 알아차리는 게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그냥 조금 미워 이렇지 않아요. 좀 슬퍼 이렇지 않아요. 완전히 함몰돼서 한번 올라오면 쓰나미처럼 덮치죠. 그래서 딸려가게 하거나 아니면 극강으로 참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핵폭탄보다 더한 강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분리시켜서 관념 분리를 하고 알아차려서 바라보고 분리하게 되려면 그 에너지 자체가 많이 순화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차리려고 하다가 막 참게 되거나 아니면 끝내 딸려가서 막 싸우게 되거나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나 미워해서 아빠 미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미움을 느끼되 딸려가면 안 되는데 아빠 미워 막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럴 때 미움 에너지에 쓸려버린 거죠. 또는 꾹 참고 안 느껴주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예 미움을 무시해버리거나 무시하면 안 되죠. 인정하고 딸려가지 않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우리 제자님이 잣을 줬어. 그래서 잣을 몇 톨 먹다가 지금 촬영하니까 잣가루가 이게 자 여러분 미움 좀 분리되세요.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그 마음 또는 모든 마음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서러움도 마찬가지죠. 이 서러움이 저 사람이 나를 서럽겠다가 아니라 내 서러움이 올라왔어. 참지도 않고 서러움을 느끼되 너 때문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딸려가지 않는 거예요. 내공이 필요하겠죠. 처음엔 잘 안 돼요. 자꾸 저도 엄청 실수했어요. 초기 때는 자꾸 딸려갑니다. 그 딸려가는 마음을 이렇게 슉 끌어당겨서 자꾸 하다 보면 이 에너지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돼요. 그래서 왜 시부도,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하죠. 거기서 마음을 뭘로 비교했죠? 소. 엄청 힘이 센 소. 우리를 막 끌고 다니잖아요. 처음엔 그래서 소를 길들이는 게 뭐죠? 그 마음을 순화시켜야 돼. 처음엔 소에 막 딸려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가 내 말을 들어. 마음이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소는 있잖아. 있는 소를 인정하고. 시부도 처음 보면 소를 찾아 나와서 하는 거부터 시작돼요. 현대인들은 마음을 인정 안 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보여지는 뭐 물질이나 건물이나 그렇죠? 돈이나 이런 것만 인정하는데 그 인정 안 했던 마음을 찾는 걸 우리가 소를 찾아 나선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은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 이게 인정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딸려가지 않되 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느껴주는 거. 그 단계. 그게 이제 인정하기, 알아차리기, 관념 분리 뭐 이런 용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움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게 인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마음 중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음인 미움을 어떻게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느낄 때 잘 안 느껴지거나 또는 더 느껴서 인정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마음 인정하기 멘트를 제가 과거에 많이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분은 남자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가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미움받아서 미워하고 있는 여자예요. 어떡해요. 화면이 삑 갔네요. 자, 여러분 안녕. 화면 죄송합니다.